21일 월요일 매일 말씀 묵상은 시편 74편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눈여겨 보시며 기억하소서. 왕이신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며 언약을 지키십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시편 74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리워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옛적부터 왕이요, 구원자이십니다. 바로 이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고 가로막는 홍해를 가르시며 추격해오는 바로의 군대를 수장하고 광야에 물을 내시며 강물을 마르게 하여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시인은 가장 암울하고 처참한 상황에서 유일한 희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역사가 미래를 향한 분명한 확신을 준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베푸신 은총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지존자요, 인도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빛으로 흑암을 밀어내어 낮과 밤을 지으신 분도 물을 밀어내고 생명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혼돈의 세력이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악은 주께서 정하신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형통이나 고난 모두 그분의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의와 선을 이루게 하시되 우리 이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분을 향한 신뢰가 없고 그분이 베푸시는 삶의 신비가 보이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더 깊이 묵상합시다. 시편 74편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메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시인은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를 반복하여 기도합니다. 원수들의 폭력과 하나님의 이름마저 비방하는 소리 앞에서 시인의 기도는 너무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기도는 큰 소리와 특별한 방법으로 해야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떠드는 소리보다 한명 엘리야의 기도가 강력했음을 기억합시다. 시편 74편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메피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그 언약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메비둘기처럼 약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백성들을 보며 시인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회복하시라는 요구입니다. 아프고 괴로우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간청입니다. 오늘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이 땅에 교회가 기대고 바랄 것도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실행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정한 때에 교만한 자를 심판하실 주님, 주께서 맡기신 힘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